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2022 회계연도인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0일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트코 코리아는 2022 회계연도에 매출 6조 677억 원을 기록하며 직전 회계연도 대비 10%가량 증가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지난 1998년 한국에 진출한 코스트코가 연 매출 6조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다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87억 원으로 이전 회계연도 대비 소폭 줄었습니다. 코스트코는 영업이익이 줄었음에도 미국 본사로 보내는 배당금은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가 이번 회계연도에 책정한 배당금은 2천억 원으로 이전 회계연도 배당금인 709억 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